좋은 일 많이 있겠어요. 우리 가족 건강하고 행복하고 잘 살 수 있게 많이 많이 도와주세요. 떨어져 있어도 아빠는 가족 걱정을 떨쳐낼 수 없습니다. 이제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가 옛날에 그 장독대 물 넣고 가족을 위해서 빌듯이 가족과 떨어져 기러기 아빠 생활을 한 지도 어느덧 15년째입니다. 식물이든 동물이든 말 못하더라도 그들 도움은 또 어떤 일이 아니고 인간이 알아서 시원하게 해주고. 하지만 외로울 틈이 없습니다. 가만히 누워서 외로워만 하기엔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거든요. 도움의 손길 없이 오롯이 홀로 꾸리는 살림살이. 이젠 제법 손끝에서 주부태가 납니다. 물론 흥국 씨도 처음부터 살림꾼이었던 건 아닙니다. 외식과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던 시절도 있었죠. 아니 이게 맨날 밥 차리는 것도 쉽지 않고 설거지하고 집안 청소 일이 엄청 힘들구나. 이런 것도 내가 해보니까 절실히 느껴. 절실히. 그래서 여기서 남자들이 많이 도와줘야 될 것 같아요. 집안일을. 꼭 여자만 하는 법은 없고. 누룽지를 조금 끓여볼까? 15년 기러기 아빠 내공 좀 볼까요? 자, 여기 돌리는 거 있잖아요. 그 뭐 다 이게 탈수되니까 갖다 널어놓으면 돼. 해가 이걸 집사람 마누라만 혼자 하게 나눴으니 아, 기러기 생활하면서 많이 배운 거예요. 이게. 남자 혼자도 충분히 할 수 있다. 저는 미처 몰랐죠. 해도 해도 끝이 없지만 하루 안 하면 바로 티가 나는 게 살림이라는 걸요. 그때 빨리 땀이 많이 흐르니까.